BLG로 보면 에이스 변호사 강기석은요, 고태리 변호사의 수제자였다가 현재는 라이벌 관계라고 합니다. 네. 왼쪽부터 열심히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엔 중앙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에이스다운 여유로우면서도 단단해진 표정. 네. 내가 에이스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카리스마 넘치는 에이스의 표정 뭐 있을까요? 네. 에이스의 포즈. 네.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인데 아, 가만히만 서 있어도 뭐 카리스마가 뚝뚝 묻어납니다. 예. 네. 김박씨 감사합니다.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 캐릭터를 위해서 짧은 단발로 변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최정아씨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비엔지로폼의 브레인다운 지적이면서도 스마트하고 도회적인 모습. 네. 가운데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짧은 단발머리도 너무나 멋지게 소화해 계십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떤 모습을 선보이셔도 너무나 스타일리시하게 소화를 해 내시죠. 네. 네. 최정아 씨, 여러분,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그럼 이 최정아 씨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고트림을 이기고 재기를 꿈꾸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야만바죠, 야만바. 역시나 야만바다운 포즈. 네. 아, 리가라이의 또 메인 포즈죠. 우리 손발 포즈도 보여주고 계시고요. 먼저 왼쪽부터 한번 우리 바라봐 주시죠. 왼쪽부터. 네. 의욕 과다. 야망남에서 술만 들어가면 한없이 약하고 아픔만은 중년으로 돌변하는 윤상호 캐릭터를 이번에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도. 네. 야망 가득한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정상호 씨가 지금 뭔가 다른 굉장히 독특한 우리 윤상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입니다. 네. 우리 세 분. 네. 리가라이 포즈로 우리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리가라이 포즈. 네. 검지를. 내가. 아, 네. 그쪽부터 우리 BNG로펌 식구들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BNG로펌 식구들 하나 아닙니까? 대장한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BNG로펌의 에이스 브레인 야만가가 붙였습니다. 네. 네. 포즈를 구상하고 계십니다. 네네. 최정환 씨를 가운데 두고, 네. 리가라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도 이 포즈 할 수 있다. 네. 우리도 가능하다.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우리 BMG 러펌 식구들. 네. 네. 이거 내린 법률 사무소 식구들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짜릿한 법률.